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부 공병호 TV의 광화문 자유대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지키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외부의 도움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그런 부분이 많죠. 자유의 소중함은 공기와 물처럼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가 자유를 유지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그런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와 면하면서도 우리 사회 친북 세력이라든지 종북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회죠. 지금 저는 종로에서 광화문 사거리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이분들 다 우리 동네에서 옆집 앞집에 사는 그런 어른들이고 청년들이고 이렇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보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화가 난 거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 마음대로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난 겁니다. 참다 참다 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상태로 가면은 한 2년 더 하면 얼마나 망가뜨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한 2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쳐놓을 수 있을지 엄청난 거죠. 2년 6개월 집권하는 동안 나라를 완전히 거들을 낸 거죠. 거들을. 어쩌면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만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망치니까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많죠. 힘들게 만들었는데 참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나오실 거예요. 아이들 제대로 이렇게 시위 현장에 나와서 태극기를 건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고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사실 뭐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일종의 공공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켜주니까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다 나오셔서 깃발을 흔들고 청와대까지 이렇게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역사책을 읽을 때면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건 거의 기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저는 오늘 청와대까지 집회하고 그렇게 돌아갈 생각입니다. 주도하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몸을 던져서 구심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집회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국민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시면서. 저는 세월이 가면서 아주 뭐 나이가 적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귀하게. 문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은 국민 개개인을 자기한테 표를 던진 사람이건 던지지 않은 사람이건 귀하게 여겨.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게 항의 시위를 안 할 거라고. 싸워온 사람들 귀하게 여기면 원전 같은 걸 그렇게 뭉개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정말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60년 70년 사업에 온 사람들 그 노고를 한순간에 그냥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니죠. 안 되죠. 한국 사람들 이렇게 흥이 있어요. 흥이. 이 흥을 잘 살리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시위를 대부분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이 시작이 됐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몇 시간 걸리겠네요. 아무튼 저는 마지막 그쯤 마치 그렇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위에 참석 안 하시더라도 보시면 도움되시죠? 끝까지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제가 중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